안녕하세요. 8월 14일 수요일 아침 아침엔 묵상. 오늘은 시편 115편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의 18장부터 20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라는 평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한 일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그리고 또 무서운 경고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후 이것을 쳐부수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던 해에 주변의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의 반아수르 정책을 빌미로 유다 성읍을 하나씩 공격하면서 점령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다는 예루살렘마저 정복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사실 군사력을 따져보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유다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었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유다를 모욕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자발적인 항복을 얻어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15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추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본문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열왕기하 히스기야의 유다와 그리고 아수르와의 그런 긴박한 대치 상황이 바로 배경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논문이 그런 연구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유혹과 도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을 마치 신과 같은 위치에서 유다를 향해 구원자인 양 손을 내미는 동시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거대한 세력의 짓눌림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 즉 우상이 되어 있는 아수르 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긴박한 선택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으로부터 온 모욕과 협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우상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거나 위급한 상황이 될 때는 우상에 대한 유혹이 좀 더 거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때론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면, 조금만 부정하면, 조금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만 벗어나면 타협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게 생각해서 타협한 그 우상은 우리 인생에게 어떤 해결책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번 타협한 그 우상은 인생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줄기차게 거짓과 속임수로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미신적인 것들만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더 큽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 우상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행복과 삶의 의미, 정체성의
근원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족, 권력, 외모, 건강, 그리고 이성이나 지식이나 성공이나 명예 등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더 지배하고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삶의 의미를 주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적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하나님과 맞서는 거대한 우상의 유혹 속에 놓여있는 당시 기자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실체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들은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공작물에 불과하다. 그들의 신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것들은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결국 우상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그 우상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우상과 같이 결국 허망한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너희를 돕고 보호하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참 신이시고 참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본문 9절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돕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나에게 주님보다 더 큰 행복과 삶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민되고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순간에 여러 유혹에서 고민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삭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이고 거짓입니다. 우상은 허망한 존재이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도 이와 같이 허망해 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가려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돕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